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1월 15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 오늘도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집중적으로 그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먼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3%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1.6%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099원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을 하면서 한동안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셀트리온 관련일 것 같은데, 셀트리온 그룹이 항체 치료제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한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이제는 좀 심각하지 않나? 지금까지 건전한 조정이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락폭이 크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분석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는데, 자, 한국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 회의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간만 할수 있습니다. 매달마다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1월 15일 날 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하는 것이 바로 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3월달은 없고, 다음에 4월달, 그리고 5월 27일, 그리고 6월달 없고,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그리고 총 8번, 2021년도에는 총 8번에 대한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25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리 동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추가적인 저는 금리 인하도 올해 안에는 한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FOMC, 미국 증시에 대한 우리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 회의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달마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2021년도에 할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총 8번 진행을 하고, 자, 여기 뒤에 이제 별표가 쳐져 있는 것은 뭐냐면 경제 전망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 달이에요.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달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3월 16일과 17일날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2월달에 금리를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인하를 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하를 하더라도 4월달 정도는 돼줘야지만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왜냐? 3월달에, 3월 16일, 17일 FOMC 회의를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4월달 돼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한국은행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중요하죠. 2021년도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그림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주열 은행,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것이 B2를 경고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가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린다 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또다시 한번더 꺾어버리는 그런 발언이 돼버렸는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또다시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다는 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과 그리고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추이를 보더라도 신용대출 추이라든지 코스피에 대한 거래대금 추이는 상당히 올랐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도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용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매도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공매도가 있을 때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선물 옵션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공매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하락이 나타날까? 저는 오히려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올라가서 조정폭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을 만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투자 심리가 이미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로 주체들이 많았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95,000원에도 96,000원에도 사는 매수세가 있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금융위에 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을 기정사실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내가 지금 잘 물리겠는데? 지금 너무 고가 권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저는 강하게 현재 시장에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글로벌 증시의 불안 증시라든지 또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 자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봐야 되지, 시장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다시 한번 단기간에 하락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 추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꾸준한 연기금의 매도는 정말 상당히 불쾌하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불쾌할 수 있어도 지금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다시 한번 더 살아나야지만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증시는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 그때는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일부 완화되면서 우리가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을 또 나타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첫 번째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바로 레키로나주입니다. 레키로나주가 효과와 그리고 전망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같고요. 위약 대비 임상적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한 발생률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었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등한 성질, 최대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을 우리가 위약이라고 합니다. 위에 들어가는 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를 경증으로 전환하는데 만족할 수준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전망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 국내에 대한 식약처 조건부가 허가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치료제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백신과는 조금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료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료의약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치료라는 것은 중증을 경증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치료제로 인해서 100% 회복된다,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백신은 예방의약이거든요. 그럼 이런 백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안 걸리게끔. 하지만 이런 백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항체 치료제는 왜 중요하냐는 거죠. 치료제라는 것은, 자, 중증을 경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한 위협감 또는 공포심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 걸리고 종합병원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것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경제 활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감기 수준을 내려온다면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제는 본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셀트리온이 발표했던 치료제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회복 기간의 전체 환자가 한 8일 정도가 걸렸고, 우리가 중증 환자들이 한 10일 정도, 그리고 50세 이상이 한 13일 정도가 걸렸다면, 우리가 이 레키노나주를 투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전체 환자로 봤을 때한 5일 정도, 그리고 중증 환자도 5일 정도, 그리고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6일 정도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전체 환자로 봤을 때는 3일이 단축되는 모습이었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 5일 정도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50세 이상의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 6일이 단축될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사실. 일주일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 약이라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안 좋다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주가는 빠졌는가 하는 거예요. 주가 왜 빠졌는가? 그런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 권역에서 지금 한 번에 대한 꼭지가 한번 드러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두 번째 꼭지, 그리고 세 번째 꼭지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지금. 그런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서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12월 1일 날 봉에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코스닥도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거래량이 실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쌍봉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고, 요거를 일봉으로 고쳐보면, 자, 어때요? 한 번에 대한 언덕이 드러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언덕이 드러나면서 지금 주가 빠지는 부분이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자,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번더 슈팅이 들어와서 지금 꼭지를 치고 지금 주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신은 뭐냐면, 보시면 신 검정색으로 표시됐는데요. 신용 한도가 초과됐던 종목군들은 신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용 한도가 현재 이 셀트리온 제약은 키움증권 내에서 신용한도가 초과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신이라고 또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또 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리가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의 약50% 이상이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용을 써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신용 물량에 대한 일부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주가는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말고, 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셀트리온 그룹을 매수를 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 지금 주가는 효과가 안 좋아서 주가 빠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약에 대한 효과는 뛰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용을 써서 저가부터 사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주봉을 보시면요. 앞서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가 현재, 자, 요렇게 다중바닥 권역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힘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단에 있는 이 33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현재 잡아주는 형태를 띠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는 이 자리 37만 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항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나왔던 이 자리, 지금 이 하단에 있는 14만 원 전후를 기준으로 바닥 권역이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고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16만 5천 원짜리 저항 구간에 지금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대한 자리는 이 자리죠, 지금. 18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고가 권역에 대해서 저항이 나오는 자리가 24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 고가와 저가에 대한 이런 박수권이 다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깨고 그냥 내려올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 자체가 신용에 대한 물량이 분명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38만원부터 33만원대까지 쉽게 내려왔거든요. 그 내려오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8%,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더 마이너스 7%. 그러면 우리가 이틀 종일 한 마이너스 17%, 18% 정도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장에서 행여나 한번더 빠져서 갭 하락으로 출발한다면 저는 그갭 하락 자리가 저가 권역이 될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고가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흘러내리고 20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흘러내렸는데 지금 조금 과하게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권력 자체에서 일부라도 이탈이 나온다면 그것은 기술적 반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자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마지막에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왔지만, 자,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자리 어떻게든 잡아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월요일 시장에서 갭 하락이 나와서 출발한다면 그 자리가 저가권이 될수 있다.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는 내려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한번 내보자고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자체에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 빠진 거지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살아나줘야지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지금 노바백스라든지 또는 얀센 같은 백신들이 또다시 임상 승인과 출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21년도는 우리가 이런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위탁 생산에 대한 상당한 시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 현재는 조정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어떡하나, 라는 또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다음 주는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힘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매일경제라든지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에서 한국경제TV 제가 1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많은 방송국을 통해서 수익률 1등을 찍고 제가 한국경제TV까지 왔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현재 가입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상되기 전에 저하고 함께 매매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이나 또는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그 코로나 전에는 많은 강연회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또 온라인 강연회로 최근에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하시고 월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